해운대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는 18개 구가 있죠. 18개 동이 있습니다. 홍정동, 다동원 1, 2, 3, 4동, 구동, 반여동, 반송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있는데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. 7명. 그 7명이 18개 동을 관리하기는 힘들겠죠.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전진규 선생님 같이 우리는 홍정동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캠프직이라고 하는데요. 캠프직이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자원봉사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센터에서 각자의 부여를 각 동에 일어나는 자원봉사를 담당을 해라라고 해서 많게는 10명, 적게는 1명까지 이렇게 홍정은 2명이고 이런 이론은 10명으로 늘릴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다 하시려고 하는 게 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저희 조정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